가슴에 대못을 박다. 박사진 트로트 음악계의 화제 스타 서베이의 주목 대상 서베이스타 10월 3주차 주간 투표에서 박서진이 압도적인 성과로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강력하며 이로써 그는 연달아 3주 동안 주간 스타 서베이 투표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예능 출연자, 최고 미남 스타, 남자 가수, 그룹, K-POP 킹 등 여러 부문에서 박서진은 놀라운 결과를 거두었다. 주요 부문에서의 박서진의 석권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부문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2,800만 036,380표 중 600만 274,260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며 29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최고 미남 스타 부문에서도 박서진은 400만 601,880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박서진은 남자 가수 부문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총 투표수 3,700만 778,220표 중 700만 727,040표를 획득하여 전체 득표율 중 21%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K-POP 킹 랭킹 투표에서도 박서진은 1위를 차지했으며 총 투표수 2,000만 039,490표 중 500만 607,210표를 획득하여 전체 득표율 중 28%를 차지했다. 박서진의 지속적인 1위 차지로 스타 서베이 주간 투표는 화제를 모으며 그의 팬덤과 인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주간 스타 서베이 결과는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 후보 선정에 반영된다. 또한 이 투표 결과는 빅데이터 브랜드 파워 랭킹 조사에도 반영된다. 스타 서베이 조사 결과는 어느 스타의 팬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로 광고주들에게도 유의미한 지표다. 특히 가수 박서진과 박지현이 함께 꾸민 연모 무대 영상이 20만 뷰를 돌파했다. 음색도 스타일도 전혀 다른 두 가수의 절묘한 콜라보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 영상 클린 버전 박지현과 박서진 연모는 가수 박서진과 박지현이 꾸민 연모 무대를 담았다. 지난 8월 미스터로 또 17회에 출연한 박지현과 박서진은 각각 연두색과 보라색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두 가수는 한 소절씩 사이좋게 주고받으며 연모 무대를 완성했다. 박서진은 특유의 끈끈하고 미려한 목소리로 연모의 애틋한 메시지를 객석에 전달했다. 박지현은 속이 뻥 뚫리는 정통 트로트 보이스로 박서진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며 연모의 듣는 맛을 끌어올렸다. 연모는 박우철 이완국 가수다. 시간이 비록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는 직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노랫말로 사랑받고 있다. 박서진은 지난 2013년 첫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한 후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서진은 2017년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5연승에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뛰어난 장구 연주와 함께 라이브 실력까지 출중해 장구의 신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TV조선 미스터트로트의 장구 없이 출연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본선 2차전까지 진출한 그는 탈락 후에도 높은 화제성을 보이며 신곡 진아야를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박서진은 현재 TV조선 미스터로또에 출연하고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등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박서진의 힘찬 행보와 함께 스타 서베이와 브랜드 파워 랭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미래 활동에도 기대가 쏠립니다.